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곤 하는데 답도 안 한다고. 되는 거고. 안에 있는 거를 보면은 2.5V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. 그거를 까서 개별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잘 바뀌면 되는데. 볼트 있습니다. 반대편도 그러면 나옵니다. 작동 안 하는데 충전도 안 되거든요. 전기를 확인해 보면 지금 이거는 3.7V 병렬로 연결된 것 같아요. 온도 센서고, 3.8V인데 괜찮은데, 아, 사겠거든요. 저는 이거를 좀 제가 이거 필요해가지고 쓸 데가 많습니다. 제가 뜯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얘랑만 안 만나게만 하면 됩니다. 이게 만나면 쇼트 나거든요. 조심하게. 그리고 사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도 되고, 뭔가 개별적으로 뭔가 12V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직렬 연결해야겠죠. 일단 개별적으로 써주면 됩니다. 이렇게 바로 써도 되고, 얘는 그냥 써주면 되는데, 이렇게 껍질 까진 게 위험해요. 보이나? 이거. 이게, 껍질 까지면 마이너스 극인데, 이게 뜯다가, 이 피부가 벗겨져가지고, 여기 쇼트 많이 납니다. 이렇게. 뜯어주면 됩니다. 얘는 웬만하면, 손으로 딱 뜯으면, 뜯으시죠. 뜯으면 되고, 이런 거 있어요. 케이스
리튬 18650 전용으로 파는 게 있는데,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상.